짱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술실이 아닌 다른 병동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은 처음 있는 일이고요. 저는 수술실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병동에서 일을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수술이 많이 줄었고, 또 다른 병동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이제 일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간호 업무를 보는 거는 아니고, 제가 수술실 경력밖에 없기 때문에 간호 업무를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거는 러너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러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뭐 심부름 시키면 그거 갖다 주고, 만약에 혈액이 필요하다 하면 혈액은행에서 피 타다 주고, 또뭐좀 갖다 달라고 하면 갖다 주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할게요. 지금 제가 일할 병동을 찾아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른 간호사들도 거기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곳이래요. 하여튼 또 거기서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네요. 몇 시간 일을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코로나 병동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온 곳이 코비드 병동인가 봐요. 그 방마다 다 하이 알러트 사인이 붙여져 있고, 간호사들이 다 밖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차진이 널스 만나서, 나 이제 일하러 왔다고 얘기를 했고요. 차진이 널스에 자기가 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거 일 끝나고 나면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병동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이 제대로 잘 되어가지고요. 더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해요. 지금 다만 문제는 제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말 이러고 있어요. 다시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가서 모니터 확인 좀 해봐야지 되겠어요. 환자들 바이탈 사인이 제대로 차는지 그좀 확인을 할게요. 이제 브레이크를 가지러 병동에서 나왔어요. 수술실로 가서 아침 브레이크를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모니터를 보고 이제 환자가 숨을 제대로 쉬고 있는지 못 쉬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모니터를 보고서 확인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그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환자분들이 몇분 계세요. 이런 경우에 반듯하게 누워있는 환자분을 이제 옆으로 눕게 하면 그 산소 포화도가 올라간다고 하네요. 그런데 방 환자 방으로 들어가려면 나를 보호해주는 가운을 입어야지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을 다 사용한 상태예요. 그래서 그 가운을 기다리고 있어요. 점심 먹고 다시 이 병동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하는 일이 특별히 없어요. 왜 사람을 여기다가 보냈는지 이해가 안될 정도예요. 뭐, 정말 우리 수술방보다도 더 한가한 상황인데, 이 차지 간호사랑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네가 나 필요 없으면 다시 수술실로 보내라. 그랬더니, 네가 하는 작은 일 하나하나가 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눈에서 레이저 광선 나와요, 지금. 지금 뭐 찾고 있어요. 이 병동이 저희 수술실보다 훨씬 좋은 게 있네요. 굉장히 깔끔해요. 저희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완전 엉망진창에 돼지우리가 따로 없거든요. 냉장고도 그렇고 휴게실도 그렇고 정말 엉망진창인데, 와, 여기는 깔끔하네요.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지, 아니면 간호사들이 다 깔끔한 건지. 부러운데요. 가운이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거 입고 환자 방에 들어가서 환자분 조금 숨 쉬는 것좀 도와드릴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브레이크 가지려고. 아프지 마세요, 제발. 아픈 거 보니까, 서글플 것 같아요. 정말 모두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지내요. 다시 이제 브레이크가 끝났으니까 병동으로 가야지 되겠어요. 이제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요. 이곳 상황이 엄청 좋지 않네요. 엄청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몸 조심하자. 어쨌거나 아프지 마세요. 이제 브레이크 끝나고 다시 그 병동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수술실 간호사들을 아침분들은 거의 다 퇴근을 했어요. 네, 전 퇴근을 해요. 오늘 일 끝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아프면 내 손에다. 제가 한때 미국의 의료 체계는 세계 최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뭐 아무리 전문가들의 손길을 받는다 하더라도요, 내 몸이 건강해서 그 손길을 받지 않는 게 낫지. 아프면 정말 말짱 두루묵이라는 생각을 오늘 했고요. 3시가 넘었고요. 저는 집에 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을 할수 있다는 건참 감사한 일인데, 제가 너무 불평만 늘어놨네요. 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세요. 오늘도 활기차게 보내시고요. 활기!